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장예성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장예성 선배님은 북한의 중앙방송위원회에서 기자 생활을 하셨고 거의 20년? 예, 20년 정도 했어요. 예, 저는 또 비공개 출판사에서 17년 동안 기자 생활했습니다. 기자 생활하면서 유일한 자막대기는 하나였습니다. 김종일이 말했죠. 5.18 교신가? 거기서 말했잖아요. 우리 출판보도물은 당의 수중에 장악된 사상적 무기며 위력한 선전운동 수단이다. 예, 예. 거기에 딱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자들이 예. 주제를 설정하는 문제, 예. 기사를 쓰는 문제, 검열하는 검열 단계 문제, 취재는 어떻게 하고 문제작을 네. 어떻게 내놓고 이거 다 나오잖아요. 네, 여기서 네. 다른 것도 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네. 뭐니 해도 검열을 어떻게 하는가. 아,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네. 얘기합시다. 네. 당이 유사상 체를 확립하기 위한 10대 원칙 네. 4조 6항에는 어떻게 네. 되어 있는가 하니까 보고 토론 강연을 하거나 출판물에 네. 실릴 글을 쓸 때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교수를 정중히 인용하고 하고. 그에 입각해서 내용을 정리하고 네. 그와 어긋나게 말하거나 글을 쓰는 현상이 절대로 없어야 된다. 네. 10대 원칙 4조 6항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부리정시다. 그렇게 되는데 네. 여기서 제가 기자 20년이라는 짧지 않은 얘기예요. 강미산이 두 번 변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기자 20년 하다 보니까 변함이 일들이 많았는데 에. 제가 한 가지 실수를 했던 경험을 얘기했습니다. 북한에서 기사를 쓸 때 어떻게 선택하는가 에. 그런 얘기인데 했는데 에. 기사 선택은 우리 중앙방송 같은 경우에는 전자 김정일이 방침입니다. 매일 내려올걸? 예, 매주 수요일 날이면 그 방침 받는 거 있는데 그 방침에 어떤 거 있었는가? 그러니까 함경남도 검덕군. 예, 검덕군. 검덕군, 그 검덕광산에 대한 걸 갖고서 예. 널리 소개 선전하라. 뭐 이런 예. 그 방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서 썼는데 쓰면서 이 쓰라는 기반 취지는 이 청파분자들하고 또 이렇게 반역으로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에, 청파분자들하고? 청파분자들이 그 말한 거하고 에. 김일성이 말한 게 얼마나 위대한가? 김일성이 위대하고 청파분자들은 혁명의 원수들이다. 네, 그렇지. 그러니까 청파분자들이 잘못 말한 걸 김일성이 얼마나 바로잡아줬는가? 서른 역으로 쓰라는 게 예. 거기 그 검덕광산을 놓고 말하면 67년 5.25 예. 교시 전에 예. 박금철이 거기 나가서 예.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니까 이제는 너무 총돌격 하지 말아라. 예. 총돌격이라는 건 이제 경제가 일정한 규모를 이렇게 장성할 때 총돌격 하는 거지 끝없이 총돌격 하면 사람들 다 쓰러진다. 예. 뭐 틀린 말이 아니죠 사실이야. 그 정상이지 그게. 그런데 김일성이가 그 말을 듣고서 박금철을 종파분자라고서 쳐내깔렸거든요. 67년 5.25 교시 때 결국은 그걸 쳐내깔렸는데 그래서 그걸 내용으로 기본 내용을 해서 수령님이 얼마나 위대했고 이런 종파분자들의 책도 얼마나 이렇게 해가랬는가 이거 지금 대줄해서 쓰라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가서 현지 취재도 다 하고 또 뭐 현지 취재할 거는 없죠. 취재할 것도 별로 없죠. 사실은 안에 앉아서도 얼마든지 다 쓸 수 있는 김정일이 어떻게 쓰라는 것까지 다 알려주니까 나갈 필요도 없는 거다. 나가지 않아도 돼요. 네. 그런데 나가라니까 나가는 거고 또 뭐 취재하라니까 하는 것처럼 또 해야 되는 경우 움직이는 식은 해야 되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그걸 다 썼습니다. 써서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 우리인데서 보기만 하면 그 결재가 3단계 결재를 받고 그 다음에 그 검열이 3단계 검열입니다. 아이고 보세요. 에이.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글을 쓰기만 하면 그 합평이라는 거 부서에서 합평을 합니다. 맞아요. 우리도 그래요. 합평을 하고 그 다음에 부장, 부국장, 그 다음에 부위원장 3단계 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에이. 3단계 다 오케이 돼야 검열 단계에 들어가죠. 검열 단계에 들어가죠. 예. 검열 단계에 들어가면 내부 검열이라는 거 있고 에이. 내부 검열이 끝이 나면 국가 검열이라는 거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국가 검열 끝이 나면 그 다음에 방송 나간 다음에 후열을 하는 게 있어요. 네. 방송 나간 거 다시 검열한다고 해서 후열이라고 네. 하는데 그렇게 3단계 검열을 걸쳐야 방송이 정상적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라가면 뭐 부장, 부국장, 부위원장 이런 거 3단계 결제 단계 있잖아요. 결제 단계 다 헛자더라고요. 다 놓쳐요. 그때 그 기사를 써가지고
노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니까 원래 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께서는 다음같이 교시하셨다. 네. 요거 쓰고 밑에다 빨간 줄 딱 치게 네. 됩니다. 그 빨간 줄 치고 또 밑에 그 교시 내용에 대해서 네. 또 빨간 줄 다 딱 쳐야 됩니다. 돼요. 독고해 보이게. 그 두 사람한테서 또 인정 네. 받아서 네. 거기다 사인까지 이렇게 해야 해요. 네.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만에 위대한 수령 김일하고서 성자를 그만에 깜빡이 여부를 내치먹었어요. 수령 김일동지께서는 당같이 아. 교시하셨다. 김일이라는 게 넘나게 사람이잖아요. 박덕산이 있잖아요. 예. 이게 문제가 걸렸죠. 아이고. 걸리는데 이게 처음에는 내가 그 결제 단계에서도 다 그대로 넘어갔고 예. 그다음 검열 내부 검열도 그 넘어갔고 그냥 국가검열에 네. 가서 딱 걸리단 말이에요. 출판지도 검열국에서 딱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 그 중앙방송 같은 게는 그 국가검열국에 한 개 부서가 나와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출판사에는 두 명이 상주에 있었어요. 작으니까 두 명 네. 있었겠는데 우리는 그 한 50명 나와 있어서 뭔가가 하루도 몇백 개씩 쏟아져 나오는데니까 그렇게 되죠. 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 여기 지금 걸렸는데 어, 이름이 주셀렙이라는 사람도 주셀렙이 그 사람 별명 이내 이름을 생각하는 별명만 생각이 나. 주셀렙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북한에는 아 쥐처럼 노는 애들. 네. 네. 아 근데 이 사람한테 가서 딱 걸렸단 말이에요. 네. 아, 또 걸려도 사실은 좀 그 어떻게 잘만 좀 이렇게 사바사바하기만 하면 좀 용서될 수도 있어요. 약간 유두리게. 예. 네. 아 그런데 이 사람 누이동생이 그 대학 때 네. 나하고 그 같은 학년이 됐거든. 네. 반은 학급반은 아니고 다른 학급반인데 과가 달랐겠구만요. 과가 달랐어요. 네. 근데 그 여자하고 나하고 좀 그 사랑 문제가 좀 약간 좀 그랬는데 아 그런데 제가 그 여자를 찾죠. 한마디 쉽게 말해서 아 그래서 그 찾던 막 그걸 그 오빠가 알았단 말이에요. 복수했게. 아 그래가지고 이걸 엄청 언제 걸리는가 보자고 군다 가서 걸리니까 이거 마침 잘 됐다고 해서 이걸 검열주보에다 여단 말이에요. 아이고 검열주보라는 거 주에 한 번씩 에이. 이렇게 국가검열국에서 나와서 한 여기서 자료 제기된 문제들을 다 김정일이 한테 올래 보내는 방침이다 올래 보내는 걸 검열주보라고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검열주보에다 올려놨으니까 이게 김정일이 방침으로 방침대로서 이런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걸로 좀 떡 떨어졌거든요. 방침받았네. 방침받았죠. 그거 올라간 네. 전에 아주 국가검열에서 걸렸다 해서 국가검열에서 전화와서 네. 정치교양 안부서 남게 올라오라. 네. 그래서 뭐 또 이전 이게 올라보낸 지 한창 됐으니까 다 검열이 끝이 나서 이제 네. 도장을 찍었는가 해서 네. 또 불리하게 올라가야 됐죠. 올라가니까 야 우리나라의 위대한 수령이 김일성 동지야 아니면 김일 동지야. 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아, 그, 뭐, 수령님이 뻔한 건데, 뭐, 무슨 말씀 하는 거. 그러니까, 야, 이 새끼야. 내가 지금 여기다, 이거 내가 쓴 게 맞지? 에. 그러면서 그걸 대는데, 아, 새까매진데, 걔도 그렇게 새까매진 법이 없나요? 아, 그야지, 진짜 뭐. 야, 이젠 죽었구나 했는데, 이 빌어먹을 새끼 그거 끝내서 검열 주머니에다 올리는 바람에. 근데 그 방송은 안 됐잖아요. 방송은 안 됐죠. 야, 안 됐으면 사고는 없단 말이에요. 그건. 사고는 없지. 방송 사고는 없었으니까. 방송 사고는 없었는데 그렇다 해도 검열 주머니에 걸렸으니까 아이고. 좀 완전히 걸렸던 거지. 그래갖고 그 다음에 그 달에 분기당 생활총화에 있었는데 당 생활총화에 나가서 죽도록 비판받았지. 집중포화를 받았구만. 사상전의 집중포화라니. 사상투쟁의 집중포화. 예, 그걸 받았는데 거기 나가서 그저 욕이란 욕을 별욕 다 해서 아. 아무 소리 할 소리 없어요. 거기서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또 걸려들어요. 그다음엔 이상하게 번져집니다. 아 그래갖고 갑자기 개구리 죽신이 먹고서 그랬는데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게 그 뭐 당의 거죠. 이게 방송과에 그저 올라갔다가 어떻게 어떻게 돼서 그 결국 나한테 대한 그 처리가 떨어졌는데 보험농장에 3개월 동안 나와서 그 농사지라고 농사지는 중앙방송위원회 보험농장 그렇죠. 아이고야 거기 나갔댔죠. 나가서 이거 죽도록 해서 농사를 짓는데 내 막상 그 보험농장에 농사 짓는다 하는 게
혁명화라 하니까 그렇지. 네. 사실은 괜찮습니다. 예. 근데 3달 만에 뭐 들어라 하니까 어서 들어갔는데. 혁명화 나갔겠구만. 아, 그렇죠. 혁명화. 네. 내가 직접 나가서 3개월. 3개월 동안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그래도 예. 방송 안 됐으니 그 손에서 멈췄지. 아, 그렇죠. 방송됐으면. 방송됐으면 당황 정도가 아니라 정치범이 정치범죄 갈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문제가 세죠. 김일성이하고 김일을 헷갈리게 만들어놨으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이런 사고를 내는 게 나뿐이 아니단 말이에요. 많아요. 누구는 민주인사 김대중이라고 써야 될 거 민주인사 박정희라고 써요. 원고 단계에서. 근데 나도 원고를 보통 것도 쓰는 게 한 15개부터 18개 그 사이에 쓴단 말이에요. 한 달에. 예, 그렇죠. 아이고. 한 달에 15개, 18개가 적지 않느냐, 아이고. 근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새 민주인사 김대중이라고 써야 될 거 박정희라고 써서. 야, 박정희가 뭐 민주인사야? 이래가지고서 그 녀석도 혁명화 나오고. 이렇게 혁명화 나온 게 그게 보통 한 7명 내지 10명은 될 것 같아요. 항상 거기 그 혁명과 대사 있는데. 근데 이런 거는 누구든지 다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그렇게 창피하게도 생각 안 해요. 처벌이 일상화되다 나니까 그것도 이제 뜨끔도 안 하잖아요. 예. 그런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 1964년도에 김일성, 김정일이 오칠문헌상이란 걸 내렸어요. 언론인들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오칠문헌상. 오칠문헌상이라는 게 뭐 다른 건 없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글을 쓰면서, 말하자면 당의 유사상 체계에 꽉 들어찬 글을 쓰는 한마디로 말해서 제비를 충성으로 우러르는 그런 글을 말씀한 그게 오칠문헌상의 기본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거 해가지고서 우리 기자 동맹에서 무슨 짓거리 했는가 하니까 문제작을 만들라. 네. 문제작이라는 게 그 아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문제성 있는 거 아주 정말 반응이 좋고 뭐 이런 것들을 만들라는 게 이게 문제작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만 좀 재미난 얘기를 합시다. 우리 그 저 67년, 68년 그때쯤으로 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우리 중앙방송에서 그 직원들이 집이 모자라니까 통일거리다 집을 짓게 됐습니다. 국가가 지어주는 거 아닙니다. 중앙방송위원회 기자들이 짓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집을 짓는데 거기에 지금 한 친구가 나갔다가서 지금 한 서너 달 집을 짓다가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면서 지금 집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니까 지금 골전 다 재놓고 지금 이 문짝을 지금 거기다 붙여야 되겠는데 문짝을 실어오지 못해서 지금 야단이 안 그런 살라에 들어왔던 거네. 예. 들어오면 우리 중앙방송에 저 정문 들어가 거기 소파판이 큰 거 있는데 거기다가서 대방송 편집국에서는 문제작 과제를 벌써 뭐 80%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를 짓는데 지금 창문을 지금 문짝으로 바꾸만. 우리 방송위원회 쪽으로 지금 문짝을 이렇게 만들 모네다. 그래갖고서 그 다음에 자기 부서에 들어오자마자 야 이거 부서에서 이거 문자를 만들면 얼마나 고생하는가 그 생각만 하다 나니까 문제작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작이라고 하는 바람에 완전히 거기 저 그래갖고 저 엄청나게 떠들어서 마지막에 야 문제작이라는 게 무슨 그런 게 문제작인 줄 아는가 김정일이 그 말씀에 맞춰서 거기 그 뭐 한 그런 게 문제작이지 그런가 그래갖고 이치가 나가서 또 욕을 즉사리를 탈락해서 먹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 중앙방송뿐만 아니라 노동신문 다 서둘러고 그다음 중앙통신 다른 모든 면에서 다 김일성이 김정일이 사상과 의도에 맡겨서 그렇게 글 써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제대로 하지 못해서 뭐 혁명화된 사람이 뭐 바른 대로 얘기해서 북한에서는 그런 사람이 수십 수백 명이 됐다는 걸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도 비공개 출판사인데 검열 단계가 있어요. 이제 첫째 부장이 우선 원고 검열이에요. 그렇지. 그다음에 주필이 원고 검열이에요. 새 책임 주필이 원고 검열이에요. 원고 단계에서. 그다음에 검열 단계로 넘어가요. 그다음에 출판사 검열 부서에서 검열이에요. 그다음에 국가출판보도검열국에서 난 구선에 또 가요. 그렇지. 거기 가서 또 검열이에요. 그 다음에 진짜 문제작이라고 판단되는 거는 당중앙의 선전선동부 해당가에 또 원고가 가요. 김일성, 김정은을 칭송하는 대작 같은 거는. 거기서 다 갖다 나와야지
예, 출판이 되거든요. 우린 방송사가 아니니까. 근데 우리도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렇겠지. 위대한 신흥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빨간 줄 쭉 긋고 교시 아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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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다 긋잖아요. 근데 이 기자가 긋을 때 위대한 신흥 김일성을 김정일로 바꿨쓴 거예요. 아. 그러니까 위대한 수령 김정일 동지께서 이렇게 독된 거예요. 사실 이거는 김일성이 그 앱에 그 새끼 이렇게 암을 용서할 만도 하겠는데. 당연하지. 이게요, 쫙 통과돼서 이건 중앙당까지 안 가놓은 거예요. 쫙 나서 인쇄까지 쫙 된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군수공장들에 다 나간 거예요, 전역에. 국방과학부문 군수부문 용병까지 다 나간 거예요. 아이고, 이게 문제가 바로 진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뻔하지. 이게 김정일 방침을 우리 출판사에서 내가 들어가서 처음 받은 거예요. 이걸 이렇게 썼다고 아까 그 검열 주보에 올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비공개 단위이기 때문에 다른 데다 맡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수정하는 걸. 어느 군수공장에 몇백 부 이거 다 있거든요, 나가는 거. 그 부수에 맞게끔 김일성 요거 바꿔야 되니까. 그걸 한 배낭씩 지고요. 야. 우리 기자들이 다 나갔댔어요. 삭주로, 강제로. 나는 그때 청천간 계기공장을 담당해서 우리 애가 그때 잔둥이 옆에 다닐 때인데 괴롭고 안 주고 청천간 계기공장 갔댔거든요. 그 군수공장에. 거기에 당위원회 가서 나간 자료를 몽땅 걷어놓고 다 김일성을 어려가지고 불을 치려서 김정일 이름에 김일성 붙이는 거 나하고 당연히 지도원이 둘이 이틀 동안 하고 왔다니까. 아유 참. 그게 문제작이 또 어떤 건지 알아요? 문제작은 과제가 딱 있어요. 한 해에 문제작 몇 권씩 내라. 있잖아요. 기자동맹에서 일률적으로 나오는 거. 있어요. 그렇잖아. 종자를 바로잡고 속도전을 벌려서 짧은 기간에 최단계 최고의 그걸 써가지고 김정일이 그 기쁨을 드리는 그게 문제작이라고 딱 돼 있잖아요. 네. 이 문제작 과제 아무나 하나. 야, 이 문제작 과제 진짜 다 있어요. 우리도 아무개 부서는 문제작 지금 현재 몇 부를 해야 되는데 어느 만큼 했다 이 도표가 다 있어요. 야, 우리 기자들이 그래서 김일성과 김정일이 한번 헷갈리는 바람에 온 출판사가 난리가 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출판사는 글 양이 중앙방송위원회 전국구 쪽으로 하는 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거든요. 작겠지. 그러니까 그게 수습된 거예요. 우리는 말 그대로 인원이 중앙방송이라면 여긴 라디오, 텔레비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2,400명이 됐어요. 아이고, 우린 300명. 저기 중앙방송 TV를 쉬지 말고 돌려야 되니까 원고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저 이렇게 그 중앙방송에서 그 한 거 자간 나 자신도 거기서 20년 일했긴 했지만 어떻게 거기서 내가 삐쳐내는지 내 어떻게 감감합니다. 다 너나 없이 겪는 일이니까 우리가 네. 특별한 거 고통을 못 느끼고 스트레스를 못 느끼고 살은 거예요. 당의 출판 뭐 보도물에 대한 당 중앙의 유일 관리지 이렇게 네, 딱 돼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상 전선이 깔끔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은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도 막히는 게 없고 실수가 없는 거예요. 아, 잠깐 지금 생각해 보면 저 자신도 거기서 20년 동안 비춰냈다는 게 참 자신이 겪은 일에도 놀라운 따름입니다. 나도 내가 놀라워요. 17년을 거기서 견뎠다는 게. 중앙방송, 그죠? 노동신문사,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 요건 세계는 네. 완전히 당이. 당중앙위원회 그 직속돼 있어요. 직속기관이라고서 김정일이 제가 직접 네. 다루는 기관에 대해서 여기서는 뭐 빼도 박도 못하게 간부사업을 비롯해서 암짝 못하게 했거든. 그건 더 세지요. 근데 일부 북한에서 온 사람들도 사실은 예. 조선중앙통신이 뭐라는가 잘 모르더라고요. 예. 중앙방송하고 예. 중앙통신하고 사건에서 얘기했는데 그 중앙통신은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통신이거든요. 예. 북한에서 제기된 건 8개 나라 언어로 해서 번역해서 내보내고 예. 여기 연합뉴스나 같지요? 그렇죠. 그 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 중앙통신에 배포되는 그 자료가
절대 같지 않습니다. 예, 예, 계층이 있어요. 예예예, 예, 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백지 통신대에서 예. 김일성하고 김정일한테 엄마한테 딱 올라가지고거든요. 그 제목이 없어요. 예. 그냥 백지 그렇게 올라가고. 예, 백지 통신 그래서 예. 프린트해서 쫙 올리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통신대한 게 있는데 예. 집단군 사령관 나오고 도당 책임비서급이 나가는 거 돼요. 예. 그 다음에 밑에 자료통신하고 참고통신 예, 그렇게 나가요. 여러 개불이 있어서 예. 매 사람이 그 해당한 금만 예. 볼 수 있지. 자기 직책에서 해당되는 금만 그것만 딱 볼 수 있어요. 그것만 보지 자기 예. 이상의 거는 절대로 볼 수 없게 예. 된 게 북한 체제입니다. 예. 제가 여기 그 한국에 왔을 때 그 국정원 사람들하고서 이렇게 뭐 예. 조사를 받으면서 그래서 그 국정원 사람들이 저보고서 어떻게 예. 남수순 자료를 그렇게 많이 아는가? 예. 예를 들어서 뭐 포항제철이라면 포항제철소 1년에 강철 생산량이 얼마고 광양제철소는 얼마고 이런 거 저희는 다 알고 있었잖아요. 에이.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 북한 사람이라서 다 멍텅구리 아니다. 에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필요한 거 얼마든지 맞아요. 그 자료를 대준다. 오히려 북한 사람을 우습게 알고서 남한에 대해서 알지 못하겠거니 하고서 북한 기득권에 대해서 우습게 하면 안 된다. 아, 그렇죠. 그거예요. 필요한 사람 얼마든지 다 아니까 네. 절대 저 그렇게 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우습게 알면 안 된다. 네. 그 얘기를 해주면서 내가 북한의 그 통신 체계를 네. 얘기했는데 제일 밑에 그분은 참고신문이라는 거 있는데 네. 참고신문은 그래서 군당 부장 이상 네. 책임비서 뭐 이 사람들까지 가는 건데 네. 일반 노동자 농민은 그래서 노동신문 정도밖에 못 보는 거 아니야. 노동신문도 이제 힘들어서 못 보는데 하긴 노동신문은 네. 지금 뭐 그 사업반장 이상 뭐 이런 게 왜 없어 보지 일반 사람은 못 보죠. 보는 게 보긴 합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 깜짝 놀라면서 야 북한이 그렇게 됐는가 저렇게 무서운 나라예요. 아, 무서운 나라예요. 무서운 체제예요. 알기를 북한을 우습게 알고 그랬다선 크게 네, 당할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에 에, 당할 수 있는 게 네. 그 알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알려주는 맞아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북한 간부들이 시야가 두고 그게 다 그런 급이 되기 때문에 국급에서 받기 때문에 그렇게 나서 다 하는 거예요. 대적 투쟁도 아, 대미 투쟁도 네, 다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선배님 모시고서 북한의 출판 보도 검열 단계가 어떻게 돼 있고 거기에서 약간이라도 과오를 범하면 어떤 식으로 되는가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선배님과 제가 겪은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언론과 비춰볼 때 어떤 게 차이 나는지 다 한 번씩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